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유다의 일탈과 복. 창세기 38장은 야곱의 아들 유다의 행적에 대해 단독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매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유다의 삶을 상당 기간의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스토리는 유다 일탈입니다. 그가 그의 형제로부터 떨어져 나가 독립하여 생활한 일탈의 삶인데 마치 스캔들처럼 보입니다. 왜 유다는 형제들로부터 독립하여 살았으며 두 아들을 자기보다 먼저 보내고 맏며느리 다말을 통해 끊긴 자손을 잇게 되는 황당 상황을 연출했을까요? 언제 유다는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내려갔을까요?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세겜성에 진을 칩니다. 그러나 세겜성에서 딸 디나가 원치 않는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자 레위와 시므온은 할례를 남용하여 디나를 포함한 세겜성 남자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야곱은 두려운 마음으로 세겜성을 도망치듯 나와서 베델에 올라와 단을 쌓고 다시 돌아오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고쳐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다시 약속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고 가나안 땅의 약속을 갱신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안에는 흉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아넘기고 이스마엘 사람들을 거쳐 애굽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요셉이 팔려가게 됩니다. 이전에는 르우벤이 야곱의 첩인 빌하와 통간하는 죄를 범합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는 우리나라 속담처럼 야곱의 집안에는 별별 스캔들이 다 나왔습니다. 디나가 강간당하고 르우벤이 서모와 통간하고 형제들이 요셉을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기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야곱의 가정에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의 기록 순서로 보면 요셉을 형제들이 애굽에 팔아넘긴 후에 유다가 아둘람에 내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38장에는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서 아들 셋을 낳고 다말에게서 두 아들을 낳은 세월이 약 20여 년 좋게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17살에 애굽에 팔려가서 30세 애굽 총리가 되고 흉년 7년 기간을 넘기고 형제들을 만난 해까지 하면 좋기 20년 세월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8장의 유다 기록은 약 20여 년의 세월 동안에 있었던 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유다는 왜 홀로 형제들을 떠나 아둘람에 갔을까요? 어떤 추적가에 의하면 요셉의 일로 형제들 간에 불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요셉을 잃어버린 아버지 야곱의 깊은 슬픔은 형제들을 매우 불편하게 했을 것이고, 이로 인해서 자책감으로 형제들 간에 책임 추궁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유다는 이런저런 꼴 보기 싫어서 형제들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데 추측일 뿐입니다. 아둘람 사람들의 거주지는 후에 유다 지파의 땅이 되었습니다. 아둘람굴은 후에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했던 은둔처로 유명해졌습니다. 아둘람은 기름진 저지대로 베들레헴과 라기스 중간 지점쯤 됩니다. 유다는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히라는 누구일까요? 그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고 단지 유다와 친분이 있었던 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다는 아둘람의 가난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가 가난 여자와 동침한 것에 대해 어떤 추석가는 가난 사람이 아니라 가난 지역을 다니며 장사하는 보부상인의 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난 사람의 뜻은 가난 사람이기도 하지만 낙타를 타고 사막을 다니며 장사는 캐러반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과연 가난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아브라함의 전통을 지켰을까요? 유다는 결혼 후에 아들을 셋을 낳았는데 엘과 오난과 셀라입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 셀라를 낳을 때 거십에 있었다고 합니다. 거십은 어디일까요? 거십은 악십과 같은 지명이라고 합니다. 악십은 미가 1장 14절에 나오는 지명인데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열왕을 속이리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악십은 아둘람의 서남서쪽으로 5킬로 지점인데 거십과 악십은 똑같이 속이는, 기만하는, deceitful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유다가 막내 셀라를 낳을 때 거십에 가 있었다고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유다의 행동거지가 옳지 못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유다는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유다는 큰 아들 엘을 위해서 다말이라는 가난 여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엘은 자손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엘, watchful.
엘은 정신 차리는, 주의 조심하는 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첫 아들의 이름을 엘이라고 지음으로 유다에게 주의하고 정신 차리라는 경고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엘이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고 기록합니다. 엘이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 죽임을 당할 만큼 지은 죄가 무엇일까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엘은 자손도 없이 죽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죽이실 만큼 악한 행동은 아마도 그 당시 가나안에 퍼진 남색의 죄악이 아닌가 하고 어떤 추석가는 말합니다. 엘이 죽자 개대 결혼 전례에 따라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수 다말에게서 자식을 낳으라고 했습니다. 오난의 뜻은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둘째 아들인 오난은 건강하고 남자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형수인 다말을 통해서 자손을 낳게 하지 못한 죄로 여호와 하나님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앞에 악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난을 악하게 보신 것은 어떤 행위라기보다는 계보를 잇기를 거부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는 악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두 아들의 죽음에 겁을 먹고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어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마지막 아들 셀라까지 잃을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유다는 슬퍼하며 장례식을 치른 후에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10km 떨어진 딤나로 올라가 양털 깎는 자들에게로 갔습니다. 그 당시 유다는 딤나에서 양치는 자들에게 자기의 양을 맡겨 키우게 했던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양털을 깎는 것뿐만 아니라 양털 깎는 날은 큰 잔치를 베풀어서 여흥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양털 깎기 잔치를 벌이며 여흥을 즐긴 유다는 얼굴을 가린 다말을 보고 창녀인 줄 알고 성매매를 주선했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가 막내 아들인 셀라를 남편으로 주지 않으므로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딤나 길곁 에나임 분 앞에서 의도적으로 기다리다가 유다에게 접근하여 씨를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유다는 면박을 쓴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화대인 염소 새끼로 바꿀 수 있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약조물로 주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말은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뒤늦게 화대를 주기 위해서 친구 히라를 통해 창녀를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곳에는 창녀가 없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나중에 자신이 했던 매춘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꼈고 만약에 다가올 수치를 모면하기 위해서 사람을 시켜 화대로 약속한 염소 새끼를 주고 자신의 약조물인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찾아올 심산이었던 것입니다. 유다가 딤나에서 여흥을 즐긴 후 3개월이 지나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의 큰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다. 그 임신의 원인이 행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격노하면서 다말을 끌어내어 불사르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에게 끌려나가서 자신을 임신케 한 자의 소유물을 증거로 내놓았습니다.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 것이니까? 유다는 행음하여 임신한 다말이 들이댄 담보물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장은 반지에 새겨진 인장이고, 끈은 통으로 된 옷을 묶는 허리띠일 것이고, 지팡이는 그가 양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손잡이가 구부러진 유다의 손때가 오랫동안 묻어있는 지팡이일 것입니다. 유다만의 특징이 고스란히 간직된 증거물들을 다말은 임신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나보다 옳도다. 옳도다라는 뜻은 의롭다, 정당하다, 고결하다, 이치가 맞다는 뜻입니다. 유다는 다말의 행동이 자신의 행동보다 의롭고 정당하고 고결하고 이치가 맞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다말의 행동에 무엇이 자신보다 의롭고 고결하다는 뜻일까요? 유다는 다말의 사건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일탈을 꿈꾸며 함부로 처신했던 유다 자신의 삶이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사실을 바로 다말을 통해서 직시했던 것입니다. 유다는 다말의 자식을 자기의 자식으로 인정했지만 다시는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일탈을 꿈꿉니다. 아무리 의롭고 정직하고 올곧은 사람도 일탈을 꿈꿉니다. 실상 일탈은 하나님 앞에서 볼때 죄악입니다. 왜 착한 사람도 깊은 신앙인도 일탈을 꿈꿀까요?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에 대한 욕망과 자유를 꿈꿉니다. 그것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냥 본능인 셈입니다.
그러나 그 일탈을 신앙과 믿음, 기도와 연단으로 이겨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유다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가정사에서 일탈을 꿈꾸었고 그것을 아둘람의 친구를 통해서 실행했습니다. 유다의 일탈은 이상한 수렁으로 빠져들어갔으며 그의 가정을 파탄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큰아들 엘은 사악한 가난 풍습에 빠져 하나님의 저주로 죽음을 당하고 둘째 아들 오난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오난이즘이라고 하는 자유의 대명사가 되어버리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본인은 며느리와 행음하여 이상한 관계에 있는 자식을 낳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이 모든 불행과 파탄은 잠깐의 일탈로 빚어진 일들이었습니다. 다말의 일을 통해 유다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일탈에서 다시 리턴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유다가 일탈의 실패와 좌절을 딛고 분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될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멤버로 돌아갈 수 있게 된 리터닝은 바로 다말의 용감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유다는 그가 나보다 옳도다, 의롭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집안에 시집와서 자식을 낳아주는 것이 하늘의 뜻이며 여자로서의 사명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계대 결혼법은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이므로 남편이 자손이 없이 죽었을 때 시동생들을 통해 그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것이 당연한 의무였던 것입니다. 이 의무를 게을리하고 실행하지 않는 시아버지 유다에 대해서 다말은 중대한 결심을 했는데 그것은 유다의 씨를 통해 자손을 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와의 분류는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길이길이 대대로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유다 가문의 자손을 끊는 것보다는 덜 치욕스럽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사명에 철저하며 담대했던 다말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보면 유다는 7년 기근에서도 야곱과 형제들과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형제들 중에 가장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두령이 되었고 결국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는 중요한 징검다리가 되었습니다. 일탈을 일탈로 끝내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의 뜻 안에 정착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유다의 복입니다.